땅바닥을 잘 안 보고 다녀서. 우와, 엄청 크다. 굴경. 어떻게 된 거야? 너희도 책 속으로 빨려 들어온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어? 굴경, 굴경. 그게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난 커다란 나무 위로 떨어졌고 말이야. 우와, 여긴 어디지? 브라키오사우루스! 에이, 설마 꿈이겠지? 아야! 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담?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저씨! 에? 나뭇잎이 말을 하다니 신기하네. 저 나뭇잎 아니거든요. 그래? 내 이름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닌데. 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그럼 이 공룡은 바로 디플로도쿠스. 언뜻 보면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슷하지만 디플로도쿠스의 꼬리가 훨씬 길어. 우와, 정말 꼬리가 긴 채찍 같아. 또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납다리가 길어서 높은 곳에 잎사귀를 따먹고, 디플로도쿠스는 납다리가 짧아 목을 높이 들 수가 없어서 주로 낮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지. 그냥. 우와, 애기 대단한데. 이 정도야 조금만 관찰하면 다 알 수 있지. 근데 너희 디플로도쿠스 아저씨랑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것 봐! 쪼! 쪼! 우와! 우리도 할래!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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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찾았다. 잘도 이 몸을 골탕 먹였겠다. 건방진 꼬맹이들, 가만 앉아. 저기 봐. 알로사우루스다. 그냥. 뭐야? 먹부대장 디플로도쿠스잖아. 나 지금 배고파서 되게 기분 안 좋거든. 그냥 가라. 에이, 너한텐 볼일 없으니 상관이 마. 어이 꼬맹이들, 빨리 나와. 얘들은 내 친구야. 괴롭히지 마. 친구? 아이고, 너같이 거대한 공룡이 저런 쬐끄만 애들이랑 친구라고? 지나가던 도마뱀이 웃겠다. 내가 기분 안 좋다고 했지!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라도 약점은 있겠지. 그래, 저 연약한 꼬리를 콱 물어버리는 거야. 간다, 이빨 공격! 얘들아, 머리 숙여!
지금이다! 디플로도코스 꼬리치기! 알로사우루스 살려! 아휴, 아휴 힘썼더니 더 배고프네. 알로사우루스를 날려버리다니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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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롱도 멋지게 꼬리를 휘두르고 싶다고? 그냥 아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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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는걸. 그냥 그냥 이런 애들은 못 봤는데. 정말요? 그럼. 혹시 저쪽 들판으로 가보는 건 어때? 거기엔 공룡들이 많이 살거든. 걔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몰라. 네, 그냥. 만나서 즐거웠어요, 디플로도코스 아저씨. 나도 다음에 또 보자고. 대체 공룡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럼 저쪽 들판에서 달리기 경주가 열린대. 구경 가자. 근데 이상한 공룡, 아니 동물이 하나 껴있다더라. 팽 뭐라고 하던데. 팽. 어휴, 너도 깜빡깜빡 스테고사우루스 닮아가냐? 뭐? 아, 펭귄. 펭귄이라고 했어. 펭귄? 혹시 패티? 그럼?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줘.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럼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다이노 뽀로로 1편. 아주 작은 공룡 미크로랍토르. 뽀로로와 크롱이 책 속 공룡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뽀로로는 아직도 가끔 공룡 친구들 꿈을 꾼답니다. 브라키오. 브라키오 그만 간지러워. 아이 참 간지럽다니까. 꿈이구나. 크롱 왜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 크롱 침대 가서 자. 크롱이 아니잖아. 넌 누구야? 크롱? 공룡이잖아. 뭐여여 공룡 책 그랑. 설마 저 아기 공룡이 공룡 책 속에서 나온 거야? 그렁 그렁. 울지마. 그렁 그냥 그냥. 왜 울지? 엄마를 찾는 건가? 울지 마. 우리가 엄마 찾아줄게. 그럼 우리 다시 책 속 공룡 세계로 가서 이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자. 그냥. 너 완전 방귀쟁이구나. 자, 어서 출발하자, 크롱. 크롱? 뭐해, 크롱? 크롱, 크롱. 아, 맞아. 거긴 먹을 게 별로 없었지? 내 것까지 많이 챙겨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자, 그럼 진짜 간다.
아기 공룡아, 준비됐지? 예! 출발! 그냥! 푹신한데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렁그렁. 내 둥지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렁?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그새 내 포근한 둥지를 노리다니. 미안! 네 둥지를 뺏으려던 건 아니야. 그렁! 그렁그렁. 그래? 아니면 됐어. 근데 니들은 누구야? 신기하게 생긴 공룡이네. 뭐야 이 꼬맹이는. 미안. 얘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속상해서 그래. 혹시 얘처럼 생긴 공룡 본 적 있어? 아까부터 방귀만 뽕뽕 끼어대는 이 뽕뽕이 말이야. 뽕뽕이? 귀엽다. 좋아, 이제부터 널 뽕뽕이라고 부를게. 뽕뽕크룡.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크로랍토르는 갑자기 무언가 발견한 듯 서둘러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다다다다 빠르게도 올라가네요. 우와, 벌써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왜 저러지? 혹시 뽕뽕이랑 닮은 공룡 발견한 거 아니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은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나무 꼭대기에 미크로랍토르를 올려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미크로랍토르가 온몸을 활짝 펼치고 힘차게 공중으로 점프를 했어요. 차! 우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며 멋지게 날아다니던 미크로랍토르는 한 나무 기둥에 붙어있던 도마뱀을 덮쳐 멋지게 사냥에 성공했어요. 잡았다! 에이, 사냥감을 찾은 거였어. 근데 먹잇감을 찾았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서 잡으면 되지. 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얘들이 내가 날개가 있다고 새인 줄 아나 보네. 난 그냥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는 없다고. 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다람쥐 같은 거지? 책에서 봤는데 하늘다람쥐도 몸을 활짝 펼쳐서 바람을 타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닌대. 그럼? 하늘? 뭐? 아무튼 그 녀석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네. 내가 높은 곳에서 천천히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건 이 앞다리, 뒷다리에 빽빽하게 나있는 깃털 덕분이지. 미크로라프르는 자랑스레 검고 윤기나는 깃털을 펼쳐보였어요. 빛나는 깃털을 가진 나는요 아주 작은 공룡 미크로라프르. 땅을 향해 힘껏 몸을 던져 내 다리에 깃털을 펼치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서 멋지게 숲속을 날 수 있어. 와! 깃털은 있지만 인형은 아니지. 나는요 미크로랍토르. 멋지다 미크로랍토르. 그냥 그냥 그냥. 고마워. 아까 우리가 물어본 거 대답 안 해줬잖아. 어? 크랑 크랑 크랑. 여기 뽕뽕에 닮은 공룡 혹시 못 봤어? 아, 그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어떤 공룡이 알을 잃어버렸다고 막 찾으러 다니던데. 정말? 그게 누군데? 어딨는데? 크랑 크랑. 이쪽으로 쭉 가면 숲이 끝나는 곳에 강이 있는데 그 주변이었던 것 같아. 우와, 고마워. 어서 가자 크롱. 뽕뽕이도. 뀨뀨.
뀨뀨. 잘 가, 뽕뽕이 엄마 아빠 꼭 찾길 바래. 안녕. 미크로 랍토르와 작별 인사를 나눈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숲이 끝나는 곳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쿵 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우리 아가들 언제 나와 있었니? 이렇게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얼른 둥지로 가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공룡. 과연 이 공룡이 뽕뽕이의 엄마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로 2편 착한 엄마 마이아 사우라. 자 얘들아 얼른 둥지로 가자. 엄마 공룡은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를 조심스레 입에 물고 둥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 우리를 입으로 옮겨주려는 거구나. 잡아먹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커령 커령. 둥지에 도착한 엄마 공룡이 조심스럽게 셋을 내려놓았어요. 자, 어디 다치진 않았니? 옷이 좀 젖긴 했지만 괜찮아요. 커랑 커랑. 다행이구나. 엄마는 나무 열매랑 풀 좀 뜯어올 테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있으렴. 엄마?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볼 게 뭔데? 그래, 우리한테 물어봐. 그제서야 둥지 안을 둘러본 뽀로로와 크롱은 깜짝 놀랐어요. 둥지 안은 이미 여러 마리의 새끼 공룡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너네 몇째냐? 동생들이 하도 많아서 기억도 안 나네. 아, 우리 말고 여기 뽕뽕이가 엄마 아빠를 찾고 있어. 혹시 너희들 동생 맞아? 가만 보니 입모양이 좀 다른데? 맞아, 우리처럼 입이 길쭉하질 않아. 뽕뽕아, 배고파? 자, 여기 엄마가 먹기 좋게 씹어놓은 풀 있어. 좀 먹어봐. 뽕뽕이는 풀이 싫은가 봐. 그럼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이건 소시지야.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지. 뭐? 뭐? 고기를 먹다니. 너희 설마 육식 공룡? 우린 초식 공룡이라고. 엄마도 참, 아무리 눈이 나빠도 그렇지 육식 공룡을 새끼로 착각하고 데려오시면 어떡해. 무서워할 거 없어. 뽕뽕이는 아직 어려서 다른 공룡들을 공격하는 짓은 절대 안 한다고. 그치 크롱? 크랑 크랑. 정말? 아기 공룡들을 안심시킨 뽀로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입이 오리처럼 길쭉하고 풀을 먹는 초식 공룡이고 풀을 먹기 좋게 씹어놓을 정도로 새끼들을 상냥히 돌보는 공룡은? 아하! 마이아사우라! 너희 마이아사우라 맞지? 아가야 사랑해 쭉쭉쭉. 토닥 토닥 토닥. 사랑해 아가야 사랑해 쓱쓱쓱. 쓰담 쓰담 쓰담. 사랑해 마이어 서울아는 상냥해. 정성껏 아가들을 돌보죠. 꽂힌 풀을 꼭꼭 씹어먹어.
우린 마이아사우라야. 근데 너희들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다! 우린 이만 가볼게. 참! 너희 혹시 뽕뽕이랑 비슷한 공룡 본 적 있어? 우린 태어나서 이 둥지를 벗어난 적이 없어. 아직 다른 공룡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걸? 그때였어요. 쿵! 쿵! 엄마 마이아사우라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얘들아, 배고팠지? 엄마가 맛있는 풀 잔뜩 뜯어왔단다.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씹어줄게. 우와, 엄마 최고! 크롱! 지금이야, 얼른 도망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살금살금 둥지를 탈출했어요. 보기는 좀 별로였지만 입에든 먹이를 뱉어내며 새끼들을 돌보다니 마이아사우라 정말 대단하다, 그치? 크롱크롱! 아가! 어디 가니, 아가? 우리 봤나 봐! 뛰어! 크롱! 크롱크롱! 저기 숨자! 크롱! 아가! 아가! 그때 긴장한 뽕뽕이가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크롱! 안 돼! 크롱! 어? 금세 어디로 갔담? 아가! 또 둥지로 잡혀가는 줄 알았네. 크롱크롱! 손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정말 방귀 냄새네. 넌 누구야? 크롱크롱? 나? 난 용감한 아기 공룡 앙킬루. 저런, 화산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치면서 사방으로 커다란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뽀로로 살려! 크롱! 얘들아, 조심해! 뽀로로와 크롱, 아기 공룡들을 구해준 이 멋진 공룡은 대체 누구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한참 동안 무섭게 요동치던 화산이 어느새 잠잠해졌어요. 이제 나와도 된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아빤 괜찮아요? 아까 커다란 바위에 부딪혔잖아요. 아빤 괜찮다. 등이 갑옷처럼 단단하니 걱정할 것 없어. 너희들은 괜찮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영웅처럼 멋진 아빠 공룡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갑옷처럼 단단한 껍질로 뒤덮인 몸, 꼬리엔 돌처럼 생긴 커다랗고 둥근 곰봉. 알았다, 이 공룡은 바로 안킬로. 공룡 무섭지 않아. 가보고
혹시 여기 뽕뽕이랑 비슷한 공룡 본 적 있으세요? 미안해. 못 본 것 같아. 하지만 보아하니 힘센 육식공룡의 아기 같은데? 힘센 육식공룡이요? 그럼? 그래도 뽕뽕이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힘셀걸? 우리 아빠는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워도 이길 거라고. 우와, 정말? 그럼 그럼. 에이, 아빠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어떻게 이겨? 왜요? 이 커다랗고 단단한 꼬리 곰봉이 있잖아요. 이걸로 티라노 얼굴을 팍 치면 그 무시무시한 이빨이 우수수 떨어질걸요? 정말? 그럼. 누가 날 이긴다고?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사우루스님 이빨이 뭐 어쩌고 어째? 아이가 장난을 친 것뿐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시지요. 뭐야, 웬일로 먹잇감이 제 발로 나타났나 했더니 하필 안킬로사우루스야? 게다가 덩치도 꽤 크잖아. 저 단단한 등은 내 이빨로도 뚫기 힘든데. 게다가 저 꼬리에 골봉. 저 돌덩이 같은 곰봉에 잘못 맞았다간 뼈가 부러질 텐데. 그치만 배가 너무 고파. 게다가 지금 물러서면 저 녀석들이 이 티라노를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아무래도 너희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얘들아, 아빠가 티라노의 눈길을 돌릴 테니 너희는 얼른 저 바위 뒤쪽으로 숨어. 아빠! 뽀로로라고 했지? 우리 아기를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이쪽이다, 티라노사우루스. 거기 서라. 지금이야, 얼른 숨어. 그려. 아빠. 걱정 마. 너희 아빠 꼬리 곰봉이면 티라노 이빨이 우수수 떨어질 거라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을 거야. 너희 아빠는 용감하시잖아. 그럼. 하지만 상대는 저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인걸. 만약 아빠의 꼬리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였어요. 아빠 안킬로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의 뒷다리를 향해 커다란 꼬리 곰봉을 휘둘렀어요. 아! 다리 부러질 뻔했네. 이제 내 차례인가? 가만, 티라노사우루스 뒷모습이 뽕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럼? 뽕뽕아, 아빠야. 잠깐, 저 티라노사우루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 우리예요, 우리! 그럼! 이제 그만 사냥을 끝내볼까? 티나는 만났어요! 티나 그럼! 티나? 누구야? 누가 우리 티나를? 너희들은? 티라노사우루스는 그제서야 뽀로로와 크롱을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쿵쾅쿵쾅 달려왔어요. 너희들이었구나! 뽀로로, 크롱!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 크롱! 너,
누구냐? 뭐? 아빠? 난데없이 티라노사우루스의 품에 안긴 뽕뽕이. 정말 티라노사우루스가 뽕뽕이의 아빠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알들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알이요? 아저씨 고백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럼 그럼. 다 너희들 덕분이지 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아는 사이야? 알다 마다. 이 애들 덕분에 내 사랑 티나가 내 고백을 받아줬는 걸. 응? 티라노사우루스는 뽀로로와 크롱을 만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뽀로로가 알려준 대로 꽃다발을 들고 티나를 찾아간 끝에 고백에 성공한 뒷이야기까지 함께 말이에요. 우와, 축하해요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 사랑 티나는 날 쳐다도 안 봤을 거라고. 고맙다 얘들아. 고마우면 저기 앙킬로사우루스 아저씨랑 안 싸우면 안 돼요? 좋아, 너희들 부탁인데 뭔들 못 들어주겠어. 게다가 사실 나도 사냥하기 좀 힘들었어. 정말요? 그럼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가. 네 아빠. 안녕 뽀로로, 크롱, 뽕뽕아. 안녕. 그랑그랑. 초식 공룡이지만 정말 멋진 아빠야. 나도 저렇게 멋진 아빠가 돼야지. 티라노 아저씨는 분명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그랑그랑. 고맙다 얘들아. 근데 너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우린 뽕뽕이의 엄마 아빠를 찾아주려고. 응? 뽕뽕이 어디 갔지? 뽕뽕아! 뽕뽕아! 저기 제 말이냐? 뽕뽕아, 많이 실망했어? 괜찮아. 우리가 엄마 아빠 꼭 찾아줄게. 그럼 그럼 그럼. 끼우 끼우. 나도 지금껏 여러 공룡을 사냥 아니 만나봤지만 뽕뽕이랑 비슷한 공룡은 못 봤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가? 혹시 뽕뽕이만의 뭐 특별한 점 같은 거 없어? 특별한 점이요? 아, 방귀를 잘 낀다는 거? 에이,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점. 특별한 점이라. 아우. 오, 머리가 단단해요. 머리? 그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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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것 같은데. 그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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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머리로 박치기를 잘하는 공룡이 있긴 한데. 정말요? 그럼 그럼. 저기 저 공룡들이야. 날 보면 저 공룡들이 놀랄 테니까 난 이만 가볼게. 고마워요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 그럼 그냥 그냥. 뭘? 몸 조심하고. 뽕뽕아, 꼭 아빠를 찾길 바란다.
머리 위가 공처럼 둥글고 매끈하네. 되게 단단해 보여. 게다가 그 주변엔 삐죽삐죽 작은 뿔 같은 게 나 있고. 아, 이 공룡 책에서 본 것 같아. 이름이 바비케팔로사우루스. 단단하고 둥근 머리 바비케팔로사우루스, 두꺼운 머리뼈로 박치기를 잘한다네. 오호. 공룡 중에 박치기왕 바비케팔로사우루스, 암컷을 차지하려 박치기로 싸운다네. 오호. 예! 파순 씨는 내 거야. 무슨 소리? 파순 씨는 내가 더 좋다고 했다고. 뭐야? 한판 붙자. 예! 누가 할 소리? 예! 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왜들 이렇게 싸워요? 그냥 그냥. 왜냐니? 우리 바키케팔로사우루스는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암컷을 두고 박치기로 싸우는 걸. 에? 무서운 육식공룡에 맞서 용감하게 박치기를 팍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머리는 육식공룡에 맞설 만큼 엄청 단단하진 않아. 육식공룡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지 박치기 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럼 그 엄청 단단하진 않은 머리로 방금 전엔 왜 박치기하며 싸운 건데요? 아이, 그거야. 내가 더 강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선택하기 위해서지. 파순 씨! 난 저 둘 중 더 강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내 남편으로 선택할 거거든. 그래야 내 아기도 강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될 테니 말이야. 그래서 우린 누가 더 강하고 튼튼한지 파순 씨한테 보여줘야 해. 한 판 더 붙자. 그래. 야! 정말 못 말리는 사랑 싸움이야. 그렁 그렁 그렁. 어쨌든 뽕뽕이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랑은 달라. 머리 꼭대기에 저렇게 둥글고 딱딱한 게 없잖아. 주변에 삐죽삐죽 뿔 같은 것도 없고. 그렇지? 그렁 그렁. 뽕뽕아, 많이 아파? 호. 그렁. 뽕뽕이 몸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부딪히거나 하면 안 돼. 알았지? 띠우 띠우. 저건 뭐지? 그럼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만큼이나 거대한 몸집에 크롱의 키만큼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이 공룡은 대체 누구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예! 다이노 뽀로로 5편. 기다란 발톱 테리지노 사우루스. 얘들아, 진정해. 난 무서운 공룡이 아니야. 아, 내 발톱을 보고 그러나? 자, 이젠 별로 안 무섭지? 아까 그 발톱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난 나뭇잎을 좋아하는 순한 공룡인걸. 정말요?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커다란 몸에 엄청나게 긴 발톱이 나 있는 앞발. 이 공룡은 맞아, 테리지노사우루스.
커다란 몸, 기다란 발톱, 무섭게 생겨도 무서울 것 하나 없어. 나는 여순한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 정말요? 그럼? 그래. 커다란 몸, 기다란 발톱, 무섭게 생겨도 무서울 것 하나 없어. 나뭇잎을 좋아하는 테리지노사우루스. 미안.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지? 아니에요. 이젠 괜찮으니까 발톱 안 감춰도 돼요. 정말? 그럼 잠깐 쉴래? 맛있다. 난 이 나뭇잎이 제일 맛있더라. 에이, 그 무시무시한 발톱을 겨우 나뭇가지 잡아당기는 데 쓰는 거예요? 겨우라니. 세상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아니, 다른 무서운 육식공룡에 맞서서 슉슉 갈처럼 멋지게 휘두른다거나. 크렁크렁. 아, 가끔 위험할 때 휘두르긴 하는데 내 발톱은 별로 튼튼하질 못해. 그냥 위협하는 정도지. 그래요? 크렁크렁. 타르보사우루스다! 타르보사우루스가 나타났다! 뭐? 타르보사우루스? 가! 타르보사우루스는 무서운 육식공룡이야. 너희도 여기 있음 위험해. 얼른 내 앞다리에 올라타. 네! 네! 그럼, 그럼. 자, 간다! 그 정도 달리기 실력으로 이 타르보사우루스님을 따돌릴 수 있겠어? 이런. 요 꼬맹이들은 널 잡아먹은 뒤 디저트로 먹으면 딱이겠는데. 뭐라고요? 냄새. 이 녀석이. 내가 싸울 동안 빨리 도망쳐. 알았지? 하지만 어떻게 싸우게요? 테리지노 아저씨 발톱은 별로 안 강하다면서요. 크렁크렁크렁. 강하진 않아도 생긴 건 좀 무시무시하잖아. 걱정 마. 크렁크렁. 이 길고 날카로운 발톱 보이지? 다치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을걸? 그까지 발톱 얼마든지 휘둘러보시지! 엄마! 엄마!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요! 엄마! 뭐? 그게 정말이니? 오호! 드디어 우리 아들이 첫 사냥에 성공을 하다니! 도망간다! 분명히 잡았는데! 뭐?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너희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들! 살았다. 사실은 아까 아저씨가 발톱으로 나뭇잎 먹는 거 보고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크렁크렁크렁. 사실인 걸 뭐. 아니에요. 아까 타르보사우루스를 발톱으로 위협하던 아저씨 모습은 진짜 멋있었어요. 크렁크렁. 그러니?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테리지노사우루스 아저씨. 그럼. 뭘? 아까 그 타르보사우루스가 다시 올지도 모르니 너희들은 얼른 이 숲을 나가는 게 좋겠어. 네. 그럼. 그럼. 이걸 어쩌나. 그 타르보사우루스가 벌써 왔는데.
꽉 잡아 얘들아. 그럼 거기 서. 아저씨 앞에. 그럼 잡았다. 안돼. 바다에 빠진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엘라스모사우루스. 우와! 크롱, 뽕뽕아, 어쩌지? 우와! 저건 설마 아나콘다? 아닌가? 우릴 구해주는 거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너희들 괜찮니? 그럼 그럼. 아, 저 기다란 게 목이었구나. 작은 머리에 기다란 목, 네 개의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모습.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하! 생각났다! 엘라스모사우루스! 내가 누구? 내가 누굴까? 목이 길어. 엄청 길지? 배문아냐? 수장용이야. 엘라스모 사우루스! 바다에 사는 수장용이지. 지느러미로 수영도 잘해. 하지만 입이 너무나 작아. 큰 물고기는 사냥 못하지. 우와! 근데 엘라스모 아저씨 목이 엄청 기네요. 꼭 바닷속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아요. 그럼 그럼. 아, 소문은 들었어. 육지에 사는 공룡 중에 나처럼 목이 긴 애들이 있다고. 걔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며? 그냥. 안녕 안녕. 나랑 친구할래? 그냥. 여긴 내 아들이야. 요즘 친구 만드는데 재미가 붙어서 만나는 애들마다 친구하자고 덤빈다니까. 뽕뽕이가 널 좋아하나 봐. 그럼 그럼. 정말? 자, 그럼 친구가 된 기념으로 이거 선물로 줄게. 우와, 이게 뭐야? 그럼 그럼.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그럼. 우와, 무겁다. 생긴 건 꼭 달팽이 집 같은데. 어? 여기 구멍이 있네. 이게 뭐야? 너희 암모나이트 처음 봐? 동그랗게 말린 조개 속에 몸을 숨기고 다니는 오징어랑 비슷한 애들이잖아. 바닷속에 잔뜩 돌아다니는데. 아들, 이 애들은 아무래도 땅 위에 사는 공룡들 같은데? 그럼 너희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나랑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꼭 같은 곳에 살아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치 크롱? 그럼 그럼. 정말? 그럼. 이 암모나이트 선물 정말 고마워. 뭘? 그거 진짜 맛있어. 그런데 우리가 먹긴 좀 큰데.
그래? 그거 엄청 맛있는데. 어? 뽕뽕아, 맛있어? 띠우띠우! 거봐, 맛있다니까. 띠우띠우!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 그리고 아기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바다 건너 육지가 보일 때까지 헤엄쳐가며 한참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자, 육지에 도착이다. 우와, 고맙습니다. 그룡. 자, 벌써 가는 거야?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하다니. 그룡. 그럼 그럼 응? 우리도 선물을 주자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뀨뀨! 근데 뭘 줘야 하지? 그럼? 뀨! 뀨뀨! 가방을 주자고? 뀨뀨! 뀨! 뀨뀨! 어? 나 주는 거야? 먹으라고? 고마워. 아, 우와, 진짜 맛있다. 고마워, 뽕뽕아. 안녕. 꼭 다시 만나. 응, 잘 가. 아기 엘라스모사우루스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숲으로 향하는 뽀로로와 친구들. 과연 저 숲에서 뽕뽕이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긴 숲길을 한참 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배고파. 뽀요요, 크롱 크롱. 그래,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크롱 크롱. 크롱? 뭐야? 초코바 하나 남은 거야? 뀨? 큰일이네. 아직 뽕뽕이 엄마 아빠는 찾지도 못했는데. 에이, 몰라. 일단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나눠 먹자. 그룡. 자, 세 개로 나눠서. 어? 숨어 있는 걸 보니 엄청 수상한데. 저기요. 어떤 공룡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나와봐요. 그룡. 그룡 그룡. 들켰네. 오, 키가 나랑 비슷한 작은 공룡이잖아. 입은 새 부리처럼 단단하고 앞다리엔 새 날개처럼 깃털이 잔뜩 나 있어. 아, 알았다. 이 공룡은 바로 오비랍토르. 오비랍토르 맞죠? 나는 새를 닮은 오비랍토르. 뭐든 먹는 잡식공룡 오비랍토르. 단단한 부리 먹이를 쪼고 포근한 깃털로 알을 품어주지. 나는 새를 닮은 오비랍토르. 맞아, 난 오비랍토르야. 이건 돌려줄게. 미안. 사실 우리 부인이 지금 뱃속에 알을 품고 있는데 매일 먹던 도마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다지 뭐야. 정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부인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그랬구나. 그룡 그룡. 뀨!
여보! 여보! 여보? 나 이만 가볼게! 미안! 우리도 가볼까? 그럼 그럼! 여보, 이 마른 알들을 혼자 타다느라 힘들었지. 뭘요? 당신이야말로 나 주려고 여기저기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느라 힘들었죠.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먹고 싶다던 새로운 먹이는 결국 못 가져왔는걸. 엄마야! 너희들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아저씨가 여보 할 때부터요? 그랑 그랑? 그럼 나 먹으라고? 그랑 그랑? 그럼 그랑 너희들도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나눠 먹을까? 그랑? 그랑 그랑 큐큐 이리 줘봐요 내가 네 조각으로 딱 나눠줄 테니까 그랑 맛있다 정말 고마워 알을 낳느라 힘들었는데 덕분에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 고맙다 얘들아 뭘요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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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들은 내가 품을 테니 누워서 좀 쉬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아저씨가 알을 품는다고요? 그랑? 그럼 우리 오비랍토르는 수컷들이 알을 많이 품는다고 이 풍성한 깃털이 달린 앞발로 이렇게 포근하게 품으면 우리 알 속의 아가들이 따뜻하겠지? 아저씨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랑 그랑? 그러니? 사실 그게 내 꿈이란다 좋은 아빠 뽕뽕아 이번 방귀는 냄새가 좀 심한데 그랑 그랑 이건 얘 방귀가 아니야 분명 뿡뿡이 짓이라고 뿡뿡이요? 응 원래는 사나운 육식공룡인데 저렇게 나타날 때마다 방귀를 뿡 끼어대더라고 덕분에 미리 알고 도망칠 수 있으니 우리한텐 고마운 방귀지 그래서 우리끼린 뿡뿡이라고 불러 여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서 알을 숨겨야죠. 아, 차차차! 그래요. 얘들아, 너희도 일단 숨어! 잠깐! 얘는 뽕뽕이, 저 공룡은 뽕뽕이? 혹시 저 공룡이 바로... 그럼... 뽕뽕이라 불리는 육식 공룡. 정말... 뽕뽕이와 같은 공룡인 걸까요? 다이노 뽀로로 마지막 편을 기대해 주세요.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그럼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다이노 뽀로로 8편 뽕뽕이 가르노타우루스 이놈의 방귀 때문에 또 실패네 이번엔 진짜 같아 방귀 잘 끼는 게 뽕뽕이랑 똑같잖아 드디어 뽕뽕이 아빠를 찾은 건가? 그럼 아직 진짜 니네 아빠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나서면 위험하다고 그럼 뒤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게다가 머리에 뿔도 두 개 있어. 공룡 도깨비 같아. 어, 가만, 머리에 소처럼 뿔이 두 개나 있는 공룡이라면 혹시 카르노타우루스? 나는 약 육식공룡 카르노타우루스. 머리 위에 두 뿔이 황소를 닮았지. 나는 고기가 좋아 좋아. 고기는 뭐든지 다 좋아해. 고기를 먹는 황소 카르노타우루스. 나는 약 육식공룡 카르노타우루스. 머리 위에 두 뿔이 황소를 닮았지. 이놈의 방귀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야? 어? 오, 냄새! 그럼... 미안, 내 방귀가 좀 지독하지? 그렇게 무서운 공룡은 아닌 것 같아. 그치, 크롱? 크롱, 크롱! 아저씨 이름이 카르노타우루스 맞죠? 응, 맞아. 고기를 먹는 황소란 뜻이지. 난 맨날 고기 먹는데 실패하지만. 왜요? 왜 맨날 실패하는데요? 뿡뿡 크롱?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뿡 나오지 뭐야. 배도 살살 아프고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대체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뽕뽕이도 응가를 잘 안 하던데. 뽕뽕이? 여기. 괜찮아 뽕뽕아, 이젠 나와도 돼. 우리 잃어버린 알도 깨어났다면 딱 저만 할 텐데. 녀석, 방귀도 나랑 비슷하네. 아하! 그러고 보니 크롱도 예전에 아저씨랑 같은 고민을 한 적 있어요. 바로 변비! 배는 아픈데 응가는 안 나오고 뱃속에 가스가 잔뜩 차서 똥방귀만 계속 뿡뿡. 맞아! 지금 내가 딱 그래! 그래서? 꼬맹이 너는 변비 다 나았냐? 그랑그랑! 물론이죠! 크롱은 변비에 좋은 두 가지를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게 뭔데? 바로 물과 채소! 에? 채소? 그게 무슨 육식공룡 풀 뜯어먹는 소리냐? 나보고 풀을 먹으라고? 아, 그러네요! 아저씨가 육식공룡인 걸 깜빡하고. 어쨌든 물은 열심히 먹어볼게. 근데 그걸로 될까? 체조! 체조 크랑! 아하! 방귀 체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신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장도 같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뱃속에 가득 찬 가스도 빠지고 멈춰있던 똥도 쑥 나올지 모른다고요. 몽뽕이 너도! 뀨? 정말? 그렇다면 무조건 해야지. 근데 체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만 보고 따라하세요. 그럼 준비됐지? 그랑그랑! 방귀만 뿡뿡 배가 아파 응가가 진짜 진짜 안 나올 때. 물 많이 마셔 채소도 좋아. 에잉? 그리고 함께 체조해. 부글부글 뱃속에 가득 찬 방귀야 이제 그만 뱃속에서 뿡하고 나와줄래. 뿡차카 뿡차.
차카 뿡 차카 뿡뽀로 뿡뿡 뿡 차카 뿡 차카 뿡뿡 차카 체조해요 뿡 차카 뿡 차카 뿡 차카 뿡뽀로 뿡뿡 뿡 차카 신나게 체조해요 뿡 차카 뿡 예! 그만 그만 방귀 좀 그만 끼어요 그럼 아이 미안 열심히 체조를 했더니 뱃속의 가스가 시원하게 나오네 왜, 왜요? 드디어 응가가 나올 것 같아 너도? 이리 와 나랑 같이 응가하러 가자 저 모습 저기 아가 이 아저씨가 며칠 전에 알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진짜요? 어디서요? 그게 사냥을 다녀왔더니 알이 하나 사라져 있었어 그건 됐고 근데 아저씨 머리엔 뿔이 있는데 뽕뽕이 머리엔 뿔이 없잖아요 아기 때는 원래 뿔이 없어 자라면서 생기는 거지 정말요? 그럼 정말 뽕뽕이 아빠가 그럼?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잘 됐다 그치 크롱 크롱크롱 아빠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뽕뽕아 크롱크롱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안 돼? 걱정 마 다신 우리 아기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뽀로로와 크롱의 두 번째 공룡 세계 여행도 끝이 났어요. 이번 여행도 정말 재밌었지, 크롱. 크롱, 크롱. 졸리다. 이제 그만 자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친구들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우리 함께 공룡 세계로 떠나보지 않을래요?